사실 사주로 보면은 당신이 사주에 인복도 없는 데다가 이 살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날 때 잊지 말아야 될 살이 있어. 그게 뭐냐면 본인이 이 상충 살이 들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둘이어야 돼. 이름? 나이. 외롭게 살아야 된대. 결혼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이 고독살이 있어, 고독살이, 우리 삼촌이가. 응? 힘든 게 뭐예요? 사람으로 힘들어서 왔다 그러는데 뭐 직장 때문에 왔어요? 아니, 직장 때문에 아니고? 네. 인간 때문에 힘들어서 왔다는데. 얼마 전에 모르는 전화가 와서 부재중 전화 찍혀 있었는데 제가 원래 모르는 번호는 다시 전화를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전화가 하고 싶어서 그 전화를 걸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저제 친엄마라고. 부모님이?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 부모님은 뭐야? 그 지금 부모님이 계신데 자기가 친엄마라고 전화가 와서 장난 전화인 줄 알았죠. 그러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오고 그렇게 한세번 전화가 와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장난 전화가 왔다. 저희 엄마께서 너도 알 나이가 됐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어릴 때 입양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엄마가 양부모네. 네. 그 말만 듣고 그냥 좀 충격이어서 일단 알겠다고만 하고 뭐 엄마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셔서 근데 또 물어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마한테 또 계속 그 전화 와서 한 번만 만나보자고 하고 한 번만 만나달라. 예 근데 본인 마음은. 이게 막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 앞에 펼쳐지니까 어렸을 때왜 나를 버려서 이런 일이 생기고 너무 제가 혼란스럽고 사주가 고달퍼. 당신 사주가. 지금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고, 양부모님들이 잘 키워줘서, 본인이 여태까지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왔다마는, 사실 사주로 보면은 당신이 사주에 인복도 없는 데다가, 이 살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날 때. 잊지 말아야 될 살이 있어. 그게 뭐냐면, 본인이 이 상충 살이 들어있어.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둘이어야 돼.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응? 친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살았지만, 양부모 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주가 있긴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장가를 일찍 간다든가, 결혼을 일찍 하게 되면, 본인이 뜻하지 않게 이혼수도 사실 들어있어. 그래서 팔자에 본인이 좀 땜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팔자에 땜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어찌 됐든 부모가 지금에 와서 다큰 지금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 아들이 성장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운 좋게 당신을 지금 찾아냈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남들은 이런 상황에도 주변에 이런 사람도 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새엄마가 있든지 새아빠가 있든지 남들은 그냥 내 친부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덜어 있잖아. 근데 지금 부모가 어찌됐든 본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찾았다라는 거는 그 부모도 당신을 찾으려고 무단히 애를 썼던 것 같아.
근데 본인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본인은 어때? 이 엄마 목소리를 들었을 때, 좀 보고 싶다든가, 궁금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인지라. 장난전화인 줄 알았을 때는 그냥 넘겼는데, 알고 나니까, 더 안 볼 수도 없고. 그렇지. 본인이, 친구가 많이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내가 버림을 받고 잘 크지 못하고 환경적으로 내가 뭐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잖아. 부모의 역할 때문에. 본인이 그런 복을 못하고 태어난 걸로 보이거든. 근데 어찌됐든 이제는 성인이 됐고 본인도 장가갈 나이가 됐잖아. 지금 이거를 어린애처럼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보다는 어찌됐든 부모님도 본인한테 사실을 숨겼던 거를 토론을 했잖아. 그러니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엄마 만나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거는 애절한 거잖아. 부모로서.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엄마를 한번 만나봐요. 그리고 양부모한테도 얘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엄마가 손을 내밀었는데 당신이 거부를 하면 당신은 또 평생의 후회야. 지금이라도 찾겠다고 다 큰 장성한 아들을 보겠다고 한 거는 되게 용기를 낸 거고 나름대로의 본인을 찾으려고 무단히 노력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슬퍼하지 말고 본인이 비참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없는 거는 채워가는 거야 인생이라는 건 그렇지 않나? 그쵸? 내가 없는 거를 채워가는 거지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마음적으로 지금 장가갈 나이도 되고 또 올해 삼재가 나가는 삼재야. 작년 올해는 당신 죽으라 죽으라 했어. 마음도 지금 잘 안 잡힌 데다가 사실 이런 엄마의 이런 부분에 고민이 없었다라면 당신이 올해는 직업에서 좀 변동이 있었어야 되거든. 나오든지 옮기든지 딴 걸 해보든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을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조금 올해는 버거웠던 그 경자년이었거든. 신춘년에는 내가 봤을 때 엄마가 나를 찾아줬기 때문에 당신이 이 스타트를 보면 당신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본인 좋을 것 같으니까 자신 있게 좀 만나봐요. 어떤 깊은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무슨 문제가 있죠? 또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할게요.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네.